미치겠네, 미치겠어 진짜. 어? 아니 안부선 씨는 설날에 민속놀이하라고서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이거.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안부선 씨 들어오세요. 시보네. 어머나 상상해. 어머나 상상해. 어머 김영사 오랜만. 네. 아 시끄럽고. 아니 그 민속놀이하러 갔으면 그 민속놀이는 할 것이지. 그 성추행은 왜 한 겁니까? 아니 성추행이라니? 나는 그냥 널 뛰기로 했을 뿐이야. 예? 자세히 좀 말해봐요. 아니 내가 예쁘게 한복을 갖춰입고 널을 뛰고 있는데 동네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다 몰려서 날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너무 부끄러워서 널을 뛸 수가 있어요 말이지. 아,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데요? 얼굴 가렸어? 이렇게? 아 진짜. 아 그러면 그 치마 속이 다 보이잖아요. 아니 그 맛에 널 뛰는 거 아니었어? 아, 뭐야? 아, 재미났다. 미치겠네 진짜. 뭐야 진짜. 어머나 세상에 할렐루야다. 어머 FT 아일랜드가 왔어. 어머 세상에. 아니 어머 얘들아 너무 말랐다. 얘 어머야 귀시럽겠다. 잠깐 있어봐. 아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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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왜 이래? 아, 나만 쓰레기야 왜 이래 이 맘. 아, 당신은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은 대한민국 여성 최초로 이 전자발찌 좀 차야겠어. 어머 어머 내가 이뻐다. 뭐야 진짜. 어머야 기분 좋다. 아 진짜. 어머 야 김순경. 김순경 빨리 와서 데리고 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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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할렐루야다. 아유 진짜 내가. 아이고 어머. 어머 상뚜라이 오랜만. 유치장에 짜져 계세요. 썩어 뒤질 때까지. 저분은 발찌가 아니라 화학적 거슬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 소리 하는데 지금. 참고해 주십시오. 아 알았어 알았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 즐거워야 할 귀성길 열차 안에서 네. 맞은편에 앉아 과도한 닭살행 위로 제 비위를 거슬리게 한 커플을 좀 고소하러 왔습니다. 아니 뭐 질투심이 나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런 걸로 고소가 안 돼요. 아, 질투심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아 예. 예. 뭡니까? 이 남자분이 예. 애인 몰래 절 성희롱했다면요. 아니 뭐 어떻게 성희롱했는데요? 굳이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땅콩을 까먹는 모습을 통해 내가 지금 몸은 이 여자 옆에 있지만 내 마음은 네 옷을 까고 싶다라는 강한 성적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아 그럼 당신은 땅콩이 그 껍질을 안 까고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예 전 이렇게 먹습니다. 어떻게? 아 진짜. 아 그만 뭐 절로 가 있어요 그냥. 그러면요? 아 진짜 절로 가 있어요 그냥. 아유 깝깝하다 진짜. 뭐야 이거. 아니 털복숭이 씨는 또 설날이 시댁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털복숭이 씨 들어오세요. 아, 날 왜 잡아온 거야 어? 어동육서 조유리 씨에 맞춰 차례상 차리고 있던 나라정 씨가 하면 맏며느리 나를 16만 5천 장째 깻잎 좀 붙이고 있던 나를 왜 잡아온 거냐 어? 16만 4천이 16만 4천이 16만 4천이. 아 잠깐만 이 오른팔이 왜 이런 거예요 어? 이거 전 붙였다고 근육이 붙은 거예요? 아, 아 이거 어쩔 거야? 어? 이거 어떡해? 아.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럼 지금 뭐 할 건데요? 진쳐야 됐어. 아, 긴장해! 아이, 그만하시고, 에? 아, 그리고 도대체 그 설날에서, 어? 설날이 시댁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고소를 당한 거예요? 아니, 어, 명절만 되면은 온갖 굳은 일은 다 나한테 시키고 말이야. 자기들은 신나게 윷놀이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끼워달라고 해서 같이 했을 뿐이야. 아니, 같이 윷놀이 했는데 왜 고소를 했지? 그게 윷이 하나 모자라길래 네. 내가 그 윷 대신에 그냥 얄미운 시누이를 이놈의 시키야 그냥 하면서 던져버렸다면요. 아, 아니, 그렇다고 그 사람을 던지면 어떡합니까? 아이 그 시누이 그놈의 기집애가 말이야 어? 네. 내가 까라는 양파는 안 까고 말이야 TV 보면서 노가리나 까고 있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예 떡국에 수염만 빠지게 조심해라. 아이 그놈의 집구석이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이놈의 10월 전에 그냥 누구야 아유. 예 어머니 네 좀 다 붙였어요 이 사랑의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니까 미움받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나라도 꼴도 보기 쉽겠다. 아유. 아 근육 때문에 손이 안 올라가요? 아 그리고 아 자 안부선 씨 보호자분 오셨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당신이 그 안부서씨 딸? 예. 성함은요? 아, 김꽃두래요. 김꽃. 자, 이제 서류 사인하시고 저 어머니 데리고 가세요 빨리. 아이, 여기에다가 사인하면 우리 엄마 풀어주는 거예요? 예, 이제 사인하시고 빨리 데리고 가세요. 에이. 아, 이거 찢으면 어떡해요? 오예, 내 막생이다. 오예. 와. 오예. 듀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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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스테. 아이씨, 전화 왔어. 뭐 또 전화했다? 민식이냐? 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어. 아, 진짜? 야, 많이 받았어? 와, 씨. 야, 반띵! 아이씨, 완전 부러워. 아, 부러우면 치는 건데. 어, 알았어. 야, 축하한다. 엑스타임 고스바이. 뭔 소리야, 지금. 아, 그리고 뭐, 친구가 세뱃돈 많이 받았대요? 아니, 징역 10년 받았대요. 아, 뭐야, 그게? 와, 씨, 완전 좋겠다. 감히 기술도 배운데. 아, 씨, 완전. 와, 씨, 와, 깜놀! 아, 깜짝이야, 진짜. 와, 씨, 깜놀! 와, 씨! 아, 왜 그래요? 와! 안 돼, 나 졸리 못생겼어. 와, 씨. 아, 시험쟁이들. 야, 이제는 어? 서울대 졸업식까지 가서 난동을 부리는구만 이거. 와, 대단하다 진짜. 안부서 씨 들어오세요. 어머 김영삼 오랜만. 아 시끄럽고 빨리 앉아요. 에? 아니 그 졸업식에서 어? 그 무슨 난동을 부렸길래 또 신곡을 들어옵니까? 아니 나는 그냥 학생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을 뿐이야. 뭘 따라했는데요? 아니 학생들이 있잖아 사진을 찍을 때 네. 학사모를 이렇게 하늘 위로 슝 날리더라고. 네. 어머 요즘 대학생들은 저렇게 뭔가를 집어 던지는 게 아 어머 이 전통이구나 싶더라고. 아, 그럼 설마 옷을 벗어 던졌어? 아 진짜 하나 둘 셋 끼치 아, 하나 둘 셋 끼치 아 그만해요 저 아니 이러니까 신고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 아니 게다가 그 대학교 총장님은 지금 당신 고소한다고 난리예요 지금. 어머 총장님 날 고소를 왜? 어머 그 양반 웃긴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어? 아니 그 무슨 은혜를 줬는데요? 아니 그냥 많이 축사를 하시는데 네.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 떠시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옷을 안 걸쳐주는 거야. 네. 아니 너무 얼어가지고 귀까지 빨개졌는데 말이야. 아 그래서요? 어머 총장님 여기 아 진짜 저 아 니들 뭐 아니 니들도 좀 하나씩 풀어. 아 그만해 줘. 아 저쪽에서 앉아있어 그냥. 알았어 넌 안 풀어줘. 아 필요 없어요. 알았어. 자 다음 저 고선우 씨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선우입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죠? 예. 아 제가 며칠 전에 초콜릿을 줬는데요. 네. 예, 저희 앞서 20명한테 초콜릿을 받은 저희 학교 학생회장을 고소하려고 왔습니다. 예. 아니 그거는 고소할 게 아니라 그냥 질투 아닙니까? 아, 질투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분이 초콜릿을 받는 과정에서 예. 저희 성희롱했다면요. 아니 뭐 어떻게 성희롱했는데요? 예, 그분이 제 앞에서 굳이 초콜릿 금박지를 막 벗기는 모습에서 예. 나는 네 50원 먹은 벗기는 데는 자질이 있다라는 강한 성적 뉘앙스가 제 대장을 내시건처럼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어머야 할렐루야다 상도라이가 왔어. 어머야 너는 벗겨도 할머니 내복 입었을 것 같아. 죄송한데 뒤지기 싫으면 짜져 계세요. 아니 고선열 씨 그런 걸로 고소가 안 된다고요. 아, 더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니 말씀하세요 또. 예. 아니, 그분이 초콜릿을 마구 먹고 나서 이빨에 낀 초콜릿을 혀로 이렇게 마구 흔적도 없이 이렇게 먹는 모습에서 예. 나는 아무리 많은 여성도 흔적도 없이 만날 수 있다라는 강한 근자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그럼 당신은 이거 초콜릿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럼 이거? 예, 전 이렇게 먹습니다. 어떻게? 아 진짜. 어머. 아 진짜. 어머 세상에 어마어마한 상또라이가 왔어. 어머 나는 다른 초콜릿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어머 어머 나를 위한 초콜릿 버그.
일단은 포장지부터 뜯자. 얼른 일로 와. 아, 그만해요, 저. 일로 와. 그만해요. 아, 미쳐버리겠다. 아, 당신도 저쪽 가서 앉아있어요, 그냥. 당신도 저분을 화학적으로 거세해야 합니다. 아, 됐으니까. 앉아있어. 아, 진짜 깜깜하다, 진짜. 뭐야. 아, 털복숭이 씨는 또 농구 경기장에서 무슨 사고 친 거야, 이거. 아, 털복숭이 씨 들어오세요. 그만하시고요. 에? 아, 그 농구장에서 무슨 사고 쳤길래 또 잡혀왔습니까? 아이, 말이야, 방구야. 어? 에? 치어리더가 응원하러 갔지 뭐하러 갔겠어. 아니, 그러니까 응원을 그 어떻게 했냐고요. 배수! 배수! 배수 하란 말이야. 너무 쉽게 돼. 야, 감독! 감독, 허재! 허재, 너 지금 뭐 허재는 거야? 아. 이놈이 쉽게 하냐? 코날 때시라는 나야! 코야, 방구야! 어머, 세상에 코가 이만한 사람이 어딨어? 어딨어? 코가 이만한 사람이. 어머, 가만있어 봐. 여기 좀. 아, 그만 좀! 그만 좀!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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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코가 싫을 수도 있잖아. 코가 왜 싫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이렇게 시끄럽고. 아, 그리고, 어? 그 경기 뛰고 있는 그 외국인 용변 선수를 또 왜 때린 겁니까? 아니. 그놈이 말이야, 골 한 골 딱 넣었더니 말이야, 흥분해가지고는 내가 자기 동료인 줄 알고 말이야, 저 멀리서 뛰어오더니 나한테 바디 체크를 하는 거야. 바디 체크? 그래, 바디 체크 알지? You what's up, you man, you boy! 아, 뭐야, 천상여자. 어머, 천상여자야. 아, 그래도 여자라고 지금. 어머. 부끄럼 타는 겁니까, 지금? 아이고,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꼴이 여자라고. 아유, 나 진짜. 아, 저 왜 그래요? 그 털복숭이 씨답지 않게. 나다운 게 뭔데? 아, 저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좀. 이건. 어머, 알았어, 알았어. 내가 우리 김털복숭이 내가 응원해줘야겠다. 이거 음악 좀 주세요. 아, 이거 음악 좀.